기본적으로는 유학자고 경학자이긴 한데요. 사실 워낙 그 섭렵한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인문학자만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학문의 분량이나 또 깊이 면에서 다른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을 압도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술량이 일단 자주 거론되는데요. 제가 그 다산 선생 문집 그 여유당 전서죠. 여유당 전서. 이게 처음 나온 게 이제 1936년에 다산 선생이 1836년에 세상을 떠나고 딱 100년 만에 그 전서, 여유당 전서, 다산 선생 문집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80년대에 영인이 돼서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강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장정으로는 40권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처음 접했는데 40여 권은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도대체 몇 글자나 되려나 하고 세 본 적이 있습니다. 한자 한자 셌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자 한자 셌으면 아마 지금도 세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벽이 좀 이렇게 책 읽기 전에 몇 자나 되나 이렇게 세는 버릇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논어가 뭐 12,725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보고 또 그 중에 의지린 자가 몇 번 나오나 세봤더니 108번 나오고 그 108번의 의지린 자에 대한 이 공자의 말씀이 다 다르고 그럼 도대체 인이란 게 뭐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보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다 읽을 수 있을까, 이걸 좀 가늠해 보는데요. 이건 이제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한 권당 몇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당 몇 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계산을 했더니 400만 자가 넘더라고요. 400만 자가. 사실 이제 그 400만 자 이상의 저술을 남긴 학자는 중국, 동아시아 전체를 통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런 학자들이요. 이를테면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그 뭐 대학자들이 있죠. 사대가라고 해서 이제 방이지, 고연무, 또 황종이, 그리고 왕부지 이런 학자들이 이제 한 400만 자 정도의 저술을 남겼거든요. 방이지가 400만 자로 2위고요. 1위는 왕부지인데 800만 자가 넘더라고요. 정말 그 황당할 정도의 그 많은 이제 뭐 나라 망했고 할 일은 없고 하니까 공부만 했는지. 그렇다고 이제 청나라에 출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 문화 전통을 복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학자들 외에, 그,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산 선생 저술이 이제 400만 자가 넘었고, 그 당시로서는 400만 자를 넘는 저술이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산 선생의 저술은 400만 자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강의할 때마다 계속 400만 자를 유포시켰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한국 고전 번역원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등록돼 있거든요. 그럼 뭐 몇 글자까지 딱 나오거든요. 데이터베이스로 딱 등록이 돼 있으니까 보니까 500만 자가 넘더라고요. 제가 우리 한 100만 자를 깎았던 그런데도 아무도 100만 자 깎았다고 저한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걸 보니까 세본 사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미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 접했는데 여유당이라는 이 당호는 그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 그 지금 저 남양주 능내리에 아직 있죠. 그 다산 생가와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다산 선생 묘소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뭐 기념관에다가 다산 기념관에다가 실학박물관에다가 선생의 묘소에다가 선생의 생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가는 그 홍수로 유실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그 자취를 느끼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또 뭐 거기 가면 또 학자들이 쓰는 글들도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거환 선생이 쓴 글도 그 여유당 소개글도 거기에 실려 있고요. 또 저 누구죠? 그 국무총리하고 왜 6.25 전쟁 때 장군이었던 정일권 참모총장이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 할 때 쓴 그 저 여유당이라는 그 글씨도 이제 살펴볼 수 있고 또 뭐 그 외에 뭐 수많은 저 다산 선생이 자찬 묘비명도 볼 수 있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써주는 묘지명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글도 있고 또 뭐 그 기념관 안에는 또 다산 선생과 막역하게 교류했던 그 추사의 글씨도 그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학박물관도 있으니까 뭐 이 다산 선생을 이제 주로 실학의 집대성자라 그러거든요. 집대성. 집대성이란 말은 원래 맹자에 나오죠. 공자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집대성. 집기대성. 맹자 원문에는 집기대성. 요, 그 기자가 들어가 있죠. 뭐, 백인이 유아연이 수많은 성인들의 총화를 공자가 대성한 것을 집 모았다. 그래서 집대성이라고 공자에게 붙인 명칭인데, 이후로 뭐,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꼽히기도 했는데, 다선 선생을 이제 주로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실학이라는 학풍이 어떤 면모를 갖추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뭐 종종 갔는데, 뭐, 저 경희대 교수들하고 같이 간 적도 있고, 또 학생들 데리고 간 적도 있고요. 그때 뭐 2012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때 학생들 데리고 이제 갔더니 저는 굉장히 좋아할 줄 알고 데리고 갔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나오라 그랬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바람이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못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가서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삼과 일포 차려놓고 뭐 절도 하고 또 거기서 강의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선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1752년에 정조가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위덕공 지난번에 위덕공의 제가 유자를 잘못 썼습니다. 위덕공이에요. 우리 뭐 위덕공이니 뭐 저 또 홍대용이니 박지원이니 또 뭐 김홍돈이 연익성이니 뭐 박재관이 이런 인물들이 이제 준비하죠. 이쪽에. 이제 이런 저 학문적 영향을 끼쳐서 다산 같은 이제 대학자가 탄생한 거죠. 저 위당 정인보 선생도 다산이나 추사를 중국의 영향하에서 설명하는데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영향 물론 있었지만 역시 이런 그 18세기 학자들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다산과 추사를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은 성호 이익 선생이고요. 이런 그 앞에 또 반개 요양원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문의 지형, 학문의 주제가 바뀌고 그 지식의 위계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학문의 총화를 집대성한 사람이 다산 정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할 만합니다. 그 학문의 방대한 양이나 깊이를 보면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1752년에 태어나고 1762년이라는 해는 상당한 그 역사적인 격변기였어요. 이때 누가 죽느냐 하면 사도 세자였던 사도가 이때 목숨을 잃어요. 정조의 생부죠.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영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정조가 임금이 되는 게 1776년이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를 대략 짐작할 수 있죠. 뭐 이 사건 자체는 청고의 의혹이죠. 과연 어떤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뭐 양쪽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 정조가 그 이제 뭐 이건 조금 주제가 다르긴 한데 정조가 잘못해서 사도세자를 죽인 것인지 사도세자가 잘못해서 정조가 죽인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도무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과연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 역사의 기록이 서로 상충돼요. 한쪽은 정조가 무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사도가 무도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영조가 예. 그런데 이제 정조의 과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사도세자의 행위를 기록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해서 삭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손을 댄 거죠, 권력자가. 그건 커다란 과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저는 역사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 연구자가 이제 그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도세자에게 유리한 기록이었다면 삭제할 리가 없잖아요. 사도세자에게 불리한 기록이고 역사에 손을 대야 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기록되었으니까 삭제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정조가 사실 바보짓을 한 거죠. 차라리 그냥 놔두었더라면 두 가지 견해가 상충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삭제하는 바람에 도리어 예, 그 사도의 문제점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말았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린 거거든요. 건드린 왕들이 정조가 건드렸다는 건 참 뜻밖이죠. 연산군이 건드리고 그러지 예, 내가 두려워하는 거는 유사이기라 오직 역사뿐이다. 왕이니까 역사에 기록되니까 두렵죠. 보통 사람들은 안 두렵습니다. 기록 안 될 테니까. 근데 왕은 기록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건드렸다가 이제 무도한 왕으로 질타를 받았는데, 정조도 역시 그런 뭐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이해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났는데, 뭐 참고로 저도 62년생입니다. 저는 1962년생이고 다산생은 1762년생. 62년생 중에 인물이 많습니다. 간지럽네요. 그러니까 한 74세 정도를 살았는데 뭐 당시로 보면 장수한 거죠. 그리고 결혼해서 6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았으니까 굉장한 행운하였다. 연함이 누리지 못한 행운을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60년이 회원예까지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산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었죠. 예, 예, 아무튼 그 다산 선생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제가 제목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 분야를 이제 근대적인 학문 분류로 따지면 그 인문, 사회, 정치, 자연까지 모두 포괄한 그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섭렵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할 만합니다. 18세기 조선의 상황이 이제 이랬는데요. 이른바 이제 조선에서도 백과전습파가 대두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서양의 경우에는 그 백과사전을 편찬하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원되거든요. 이를테면 뭐 샤프츠베리 같은 사람은 문학 분야의 지필을 담당하고 뭐 또 볼테르도 들어가고 장자크 루소도 들어가고 장자크 루소는 뜻밖의 또 음악 분야의 그 기술을 담당합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오페라도 작곡하고 그랬어요. 뭐 졸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 아무튼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또 악보를 새로 고안하기도 했어요. 그 숫자로 악보를 표기하기도 했는데 무산됐죠. 무산되기 참 다행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악보를 숫자로 된 악보를 보고 있었을 텐데 콩나물로 된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한 126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조선은 그런 상황, 이 실학자들이 뭐 직접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으니까 함께 모여서 그 학문을 그 연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물론 이제 뭐 이 그 당시 서학, 천주학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모여서 강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뭐 학문의 영역보다는 종교적인 경향이 컸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죠. 근데 이제 뭐 정약용이나 또 뭐 이익이나 박지원이나 뭐 김정이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제 뭐 좀 낮추어 말하면 잡학다식이고요. 개통 없는 학문이 되기 쉬운, 그러니까 전문성에서 이 서양에 밀리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대를 기준으로 보면 그 최고 수준의 지식을 한 사람의 정신세계 속에 축적했다고 하는 건 뭐 기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을 만나면서 제가 병립천인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청길 절벽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 도저히 굴복시킬 수 없는 어떤 강인한 인격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랬다면, 다산의 경우에는 마치 다산의 지식세계 앞에서는 망망대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문적인 너비나 깊이가 압도적으로 당시 다른 학자들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그 정약용은 75세를 살았지만, 뭐 우리 나이로 치면 75세가 되겠지만 뭐 74세를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다산도 연루되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1801년에요. 처음에는 포항 쪽에 있는 장기로 유배가 됐다가 그해 9월에 이제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뭐 조선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황사형이 북경에 편지를 보내서 조선을 공격해달라고 한 요구가 담긴 그런 석찰이 발각이 되면서 이제 다시 뭐 그때 이제 형이었던, 둘째 형이었던 정약전도 유배가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서울로 다시 압송이 되어서 문초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다행히 뭐 직접적인 천주교 신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또 형은 저 흑산도 쪽으로 유배되고, 또 원래 신지도 있었다가 흑산도로 유배가 되고, 다산은 장기보다 더 멀다고 할 수 있는 강진으로 다시 이배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하게 좀 다행스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 나오거든요. 다산뿐 아니라 조선 시대에 주로 이제 낙향하거나 조정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뛰어난 저술이 잘 나오지 않는데, 밀려난 경우에 앞서 이제 회자 이현적 선생 같은 경우도 그랬죠. 회자 이현적 선생 같은 경우도 강제로 유배 가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저술이 그때 나왔던 거고, 다산은 말할 것도 없이 18년 동안 뭐 거의 대부분의 주요 저술이 유배지에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1표 2서, 그 경세 6표, 또 험엄신서, 그리고 목문심서, 이 저작들은 모두 다산이 유배 갔을 때 저술한 것들로 꼽힙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모두 뭐 최초의 형법서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흠엄신서고요. 그리고 경세유표 같은 건 정말 제목부터가 국가개혁책인데요. 경세는 세상을 경영하다 뭐 이런 뜻인데, 뭐 경영이란 말은 요즘은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만, 본래 경영이란 말은 시경에 나오거든요. 그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게 뭐 현대의 경영학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현대는 뭐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으로 성립된 게 100년도 안 되니까요. 경영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었죠, 원래.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에서 경영학과가 미국 같은 데서 생기면서 비로소 요즘 뭐 경영학이 학문이 아니라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처럼 됐죠. 그 경제학 이런 말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는데 뭐 경제 경영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대의 그 경제학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그 현대 경제학은 이코노미니까 원래 그 히라바 오이코스에서 나왔고 오이코스는 개인의 그 사적인 그 살림살이거든요. 그 개인의 사적인 살림살이를 공동체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학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았는데 이른바 이제 뭐 그 18세기 후반에 애덤 스미스 같은 학자들은 뭐 국부론 쓰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학이 시작됐고 경영학은 뭐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을 담당했던 기업가들이 거부했죠, 전부. 뭐 카네기나 뭐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서 경영학과 생기니까 그걸 왜 니들이 하냐, 그건 우리가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제 경영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조선이라는 국가의 개혁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 당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책을 써서 유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둔 거죠. 유표라고 할 때 표는 원래 황제나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죠. 뭐 출사표, 뭐 진정표 전부 이제 황제에게 바치는 글이잖아요. 그런데 유표 그러면 이제 신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글,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 뭐 임금에게 직접 보낼 상황은 아니었고요. 대사님. 다사는 일단 유배되고 난 다음에 평생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뭐 순조대를 지나서 평가를 받아서 이런 게 읽히기 시작합니다만 그때 조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길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사님들 어쩔 수가 없었겠죠. 경세유표나 뭐 허무신서 흠흠이란 말은 원래 서경에 나옵니다. 흠제 흠제 삼가라 삼가라 흠제 흠제 두 번 반복되는 대목이 이제 그 요임금 순임금이 고요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 그러니까 형벌 집행 책임자를 맡기면서 흠제 흠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삼가고 또 삼가라 이렇게요. 다른 경우는 왕 흠제하라 한 번만 말하는데 형벌 집행할 때는 삼가고 또 삼가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걸 한 번만 삼가고 이건 거듭 삼가야 한다. 왜? 형벌이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수족을 놀릴 수 있는 가장 그 기묘한 것이 바로 형벌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학의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정명론을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공자가 위나라에 가게 되니까 자로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시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필야 정명헌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필야 반드시 정명 명분을 바로잡을 것이다. 명분을 정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래 이게 자로의 소개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로는 위나라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로가 위나라 사정은 이제 엄청 복잡해요. 원래 위나라 영공이 임금이고 그 다음에 영공의 세자였던 괴회가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려 해서 영공의 눈 밖에 나서 망명길로 오릅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공이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괴회가 세자였던 괴회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위나라에서는 그 영공의 손자이자 그 세자였던 괴회의 아들인 첩을 세워서 아버지를 막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세 사람이 모두 무도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공자가 필야 정명원죠. 반드시 명분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로가 뭐라 그러냐면 유시제라 자지우야여. 글쎄 이렇다니까 선생님 참 우월하십니다. 우월이
사정을 참 세상 물정 진짜 모르시네요, 선생님. 그 회기정의실이 있고 뭐 그딴 걸 뭐하러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그 자로가 반응하거든요. 뭐 명부를 바로 잡는다고요? 참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그딴 걸 뭐하러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 군자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너처럼 날뛰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언불순, 말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때 말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말이거든요. 통치자의 명령입니다. 이 언이라고 하는 거. 그 명분이 바로 그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명분이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는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 명 정통성이 없으면 임금 내린 명령이 불순, 그 순조롭게 전달되지를 못하고, 그 언불순적 예약 불응이요. 저 명령이 순조롭게 전달되지 못하면 예약이 일어나지 않고, 공자는 이제 예약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한 철학자인데, 예약 불응,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고, 또 예약 불응적 형벌 부중,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형벌이 부중, 형벌이 적중하지 못한다. 그리고 형벌 부정적 민무소 조수족입니다. 형벌이 적중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조수족, 손둘 곳이 없게 된다. 수족을 손발 둘 곳이 없게 된다. 이제 결국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백성들이 수족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어려워진다. 그래서 명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야.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실제로는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긴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 뭐 유학의 전통에 쭉 이어져 오니까, 서경에서부터 이제 다른 경우에는 왕험제하라 가서 삼가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형벌 집행관을 임명할 때는 험제험제 이제 두 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형법서를, 그러니까 조선 최초의 형법서를 쓴 것이 흠엄신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수많은 판례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판례가 옳은지 그런지를 논의합니다. 지금 읽어보면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도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건 잠시 접어두더라도, 어쨌든 최초의 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흠엄신서고, 그리고 뭐 목민심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목민심서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심서의 심자가 목민관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민관의 마음이 아니라요, 서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 심은 다산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민의 뜻은 있지만 불가의 행어궁, 내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만이라도 담아서 심서라 했다. 이게 서문에 나옵니다. 뭐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알고 보면 목민심서는 다산의 마음을 담아서 쓴 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행정실무지침서예요. 그것도 지방수령들이 지켜야 할 행정실무지침서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 그 행정학 개론보다도 더 하위에 있는 지방행정, 지방자치행정실무지침서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읽으면 사실은 다산의 저술 중에서 읽으면서 가장 그 감명이 깊었던 책은 목민심서거든요. 뭐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 논어 고궁주니 뭐 맹자 요인이 뭐 상서 고궁이니 뭐 매시서평이니 뭐 이런 것 춘추 고증이든가, 뭐 지금 제목이 잠깐 춘추를 해설한 저 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목민심서가 가장 감명이 깊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무슨 행정실무지침서를 읽으면서 감동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행정실무지침서 보면 뭐 그걸 읽다가 감동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영혼 없는 글들만 쫙. 아니 이제 행정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지식만 나열돼 있지. 거기에 무슨 뭐 어떤 저 사람의 그 감동,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산의 목민심서는 단순한 행정 지침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산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그 한 문장 문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단순한 실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례가 그 사례를 쭉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마치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합니다. 예, 또 보시죠. 어쨌든 이제 이런 저술들을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이제 보낸 거죠. 유배가지 못했으면 당대의 이 조선인들이 다산의 탁월한 행정력으로 혜택을 보았겠죠. 하지만 뭐 그 대신에 500만 자에 가까운 저술이 지금 전해진다고 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산 선생한테는 안 좋겠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글자는 글자 수가 500만 자인데 이제 그 한문 저술을 그 한 권으로 칠 때 한 만 자 정도 되니까 500만 자다 그러면 뭐 한 당시 기준으로 한 500권의 저술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는 뭐 다산은 기본적으로 경학자이자 유학자니까 뭐 노노 고금주나 맹자의 오해를 비롯한 이런 경학 관련 저 문헌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과학 영역에 속하는 경세유표나 또 흥음신서 같은 저술 그런가 하면 또 의학 분야 그 마과회통이요. 그 다산 이제 그 당시는 뭐 다산이 그 정도였으니까 백성들 상황은 어떻겠어요? 전부 이제 뭐 저 홍역이니 뭐 천연두니 이런 데 걸려서 목숨을 잃거나 다산도 그 어린 시절 그 홍역 저 천연두에 걸려서 그 산미 선생이라 그랬거든요. 눈썹이 세 개다 이런 의미로 산미 선생, 산미자 이렇게 불렸는데 그 이유가 이 저 천연두로 이 저 눈썹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산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목숨을 잃지는 않아서 저 비교적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또 자신의 자녀들이 저 아들은 6명 딸은 4명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 4명과 딸 둘이 좀 홍역 또는 천연두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마과회통 같은 책을 저술한 거죠. 이게 이제 다산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인 거죠. 그 천연두 치료법, 홍역 치료법 이런 걸 이제 망라해서 쓴 게 마과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방면에 걸쳐 있었다. 결국 이제 성호이익과 마찬가지로 다산 또한 백과전서식 지식을 추구한 학자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그 이전의 성리학자들처럼 천리와 인사라고 할 때 천리를 탐구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인사, 인간사 그 중에서도 이제 먹고 사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지적 호기심이 미쳤다. 이게 이제 18세기 조선의 특징이기도 하고 18세기 유럽 계몽기 철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조금 이제 세계적 현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의 집대성자를 이야기할 때 다산을 우선 꼽는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목민심서를 비롯한 이런 저술에 보면 유학자로서 백성의 근심을 자기 근심으로 여기고 백성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겼던 이 불우한 지식인 그 40세까지는 뭐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다산은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다산은 세상에서 완전히 부림받은 지식인으로 치부됩니다. 그런 이제 애민의식이 군데군데 스며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암의 글을 읽으면 지식인의 자유라는 가치 자유로운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다산은 그야말로 지식인의 책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유배 가서 그 학문적으로 방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개인적 불행이 오히려 학문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그만한 그 저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불행했지만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마천도 그렇죠. 사마천도 그냥 그 궁형을 받지 않고 뭐 사형을 선고받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궁형을 선택한 거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기를 그전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사기가 세상에 나왔겠지만 지금과는 다른, 지금과 비교하면 초라한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궁형을 받아서 황관이 되고 나니까 밤낮없이 그 궁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다산에게는 또 행운이 이제 뭡니까, 그 저 외가가 저 해남 윤씨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해남 윤씨 집안을 그 방대한 도서를 다산이 다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산이 방대한 저술을 그 지식 체계를 만드는데 그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저 어머니 쪽이, 아버지 쪽도 대단합니다. 아버지 쪽도 뭐 저 8대에 걸쳐서 문과에 그 대과에 급제한 인물들이 즐비하고, 그 어머니 쪽은 그 어머니가 고산 윤선도의 후손이고 5대손인가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조부가 저 공제 윤두서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 부계나 모계나 전부 이제 명문가 출신이고, 다산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연암 못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연암은 노롱계 쪽이고, 다산은 이제 남인계열인 거죠, 전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다산에게 뭐 정치적으로 맞지 않았던 인물이 추사 김정희가, 저, 다산 1762년생이고, 추사 김정희가 24세의 어리거든요. 1786년생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막역했어요. 아주 절친했습니다. 서로 이제 그 김정희도 노롱 계열 쪽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정치적으로는 서로 이제 앙숙 관계지만 서로 간에 막역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고, 그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요.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승려였던 초이선사도 함께. 그건 또 여기 저 두물머리 쪽에 가면 그 절리 쪽 수종사, 세조가 그 세운 저리 수종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주 만나서 차도 같이 마시고 뭐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산의 초년 시절을 한번 살펴보죠. 탄탄대로의 배설길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다산 정약용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축적한 학자였고요. 그런데 삶이 어땠냐면 당연히 행복한 시절도 있었고 불행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컸던 만큼 불행의 깊이도 깊었다고 해야 되겠죠. 젊은 시절은 어쨌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22살 때 일찌감치 초시에 합격했고요. 뭐 이런 시기에 그 합격했던 천재들이 뭐 꽤 있습니다. 이인이 뭐 서해 유성룡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전부 뭐 젊은 시절부터 천재성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시에 합격하면 이 당시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대과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부터 정조의 눈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연암의 임금도 정조였지만 다산의 임금은 정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조선에서는 마지막 유학군주입니다. 이후는 뭐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임금이 되는 게, 정조가 1800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뭐 그걸 갖고도 또 뭐 독살이네 뭐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다 그 사실 무근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 왕중에 독살된 사람 그 입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제 어떤 자극적인 그런 뭐 뉴스거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무근이고, 그건 이제 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임금이 임금 이제
아들이 순조가 임금이 됐는데, 순조로 이제 임금이 된 거죠. 됐는데 나이가 10살, 11살, 11살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대왕 대비였던 그 정춘왕후가 수렴청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세도 정치가 되고, 조선은 본래 그 분당 정치의 그 특징은 완전히 사라져서 견제 세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조선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 당시 조선을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정조가 임금이 된 게 1776년인데 이때 서양에서는 국부론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최초로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시대인데, 조선은 정조라는 중세를 복원하려는 군주가 임금이 되어 있으니까 정조가 바라는 개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혁과는 방향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이 근대를 지향한 국가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금 근대에 살고 있으니까 모든 이 국가가 다 근대로 올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오만이죠. 근대가 아닌 다른 그 형태의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 이제 오만해주면 이제 누굽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처럼 역사의 종말 이래서 자유주의 승리로 모든 게 다 끝났다. 뭐 나중에 자기가 본인이 철회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오만한 태도거든요. 우리가 역사의 종착점이고 더 나은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상력의 부족이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뭐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를 향해서 달려오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선이 바라던 나라는 따로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특징마저, 그런 꿈마저 꿀 수 없는 상태가 정조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산의 그 저술 중에요, 시경강이라고 하는 게 탁월한 주해서가 있습니다. 시경 강의인데요. 시경 강의가 이제 나중에 또 그 보충해서 속시경 강의가 또 저술되는데, 이건 유배지 때 유배지에서 쓴 저술이 아닙니다. 정조가 다산에게 명령해서 시경 강의를 쓰게 해요. 어떻게 한 거냐면 그 보통 시 300이라 그러거든요. 시경 300편이라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는 311편인데 6개는 제목만 있고 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305편입니다. 그래서 통칭 시 300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 300이기 때문에 당시도 당시 300선, 당시 300수, 300수를 뽑아서 이제 형정태사가 따로 만들고 이랬는데, 뭐 전체는 6만 5천 수인데 당시의 정수를 맛보려면 300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300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시 300부터 뭐 시 300을 이러니 폐지괄 사무산이라, 이거 논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311편이었고 305편이 남아있지만 그냥 시 300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시경 300편을 정조가 다 읽고 질문을 800개를 뽑아요. 정조가 시경을 다 읽고 300수를 읽고 질문을 800개를 뽑아서 다산에게 주면서 이 800개의 질문에 답하라는 식으로 해서 이 저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그러면서 정조가 뭐라 그러냐면 보름을 줄 테니까 다스라 그래요. 보름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다산이 보름은 너무 짧고요, 한 40일 주세요 이래가지고 40일 만에 이걸 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주석이 탁월합니다. 주석이 탁월해요.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어떤 대목을 읽게 되냐면 기존의 그 모시나 주자의 시로서 풀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설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요, 그 해설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 읽으시다가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책 잘못 쓴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쓴 사람이 잘못 봐서
완전하게 다 저 풀이 한 책은 있을 수가 없고, 고전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전의 작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완전하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중심으로 이제 보니까, 다산의 해석을 보니까 명쾌하게 풀려요. 예, 뭐 회사 후소 같은 대목이 저 그 길어서 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논어에 보면 회사는 후손이라 이 대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경에 나온 대목을 자공이 물었을 때 이렇게 공자가 대답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이 흰 뒤의 일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모시의 해설하고 정약용의 해설하고 주의의 해설이 완전히 달라요, 판이하게. 그런데 이 정약용의 풀이를 보면, 소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희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색이라는 뜻이다.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캔버스 바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탕 자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했는데, 이보다 더 탁월한 해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자의 풀이가 옳다는 게 입증이 되는데, 주자의 풀이가 왜 옳은지가 이제 다산의 주석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게 쭉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술을 뭐 40일 만에 완성을 해서 마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배지 가서 저술한 그 한 권당 나온 저술량을 대략 한 권당 저술이 되는데 얼마씩 걸렸는가를 계산해 보면요, 15일 만에 한 권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조가 다산을 딱 보고 이 양반은 15일이면 이거 될 정도라고 딱 알아보았다고 하면 너무 과장인지 하여튼 맞아요. 그렇게 다산은 이제 바쁘니까 40일 달라고 한 거고, 바쁘지 않고 그것만 해라 그러면 15일 만에 한 개씩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가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질문 800개. 그 시를 그 300개를 읽었는데 질문이 800개가 나온다.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학문적 역량을 판가름하거든요. 아는 거 뭐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당연히 관심 있으면 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을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모르는 것을 탐구해 나가는 게 이게 학문이거든요. 대학 때까지는 그냥 아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남들이 알아놓은 거 그냥 대신 그거 다 습득하고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 이제 자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아무도 던지지 않았던 그 질문을 던지면서 타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키면 그 연구는 성공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그런 과정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아주 그냥 인류를 구원하려고 논문을 쓰죠. 다 실패합니다. 인류가 구원이 안 되거든요. 전부 이제 그걸 쓰려고 하죠. 제가 논문 지도해 보면 그래요. 처음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막 어마어마한 주제를 갖고 쓰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까지 아무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를 탐구해 나가는 것, 그게 필요한데, 그게 학문적 역량인데, 정조가 이제 그런 인물인 거죠. 300편 질문 800개가 쭉쭉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그 역량이에요. 아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질문이 안 나옵니다. 물론 다 알면 또 질문이 안 나오겠지만요. 근데 참 질문이 참 그게, 저는 이제 그 지금하고 지금 경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동영상 강좌를 올려서 그걸 강의는 그걸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만 하게 하거든요. 아, 질문 참 잘 못해요. 이게 청긴 우설인데 딴 데 얘기하면 안 돼. 질문 참 못해요. 질문 잘 만드는 게 이제 가장 그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뭐 저 정조 영역, 정조도 저술량이 한 120만 자, 130만 자 이랬어요.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 경사일기던가 정조가 경연에서 신하들과 주고받은 내용이 다 지금 자 데이터베이스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사 강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정조가 이제 뭐 시경을 읽고 논어를 읽고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신하들이 쩔쩔맵니다. 홍대용 같은 천재적 인물들도
정조가 젊은 던지 뭐 쩔쩔 매요. 정조는 보니까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근데 홍도영은 다 암기를 신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집에 가서 확인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는 대목들이 도처에 나와요. 그 원래 임금한테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안 되거든요.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임금인데 홍대용이 쩔쩔매면서 그냥 신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져서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대목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질문은 이제 답을 한 거죠. 뭐 질문 안 한 제자로 이제 그 공자의 제자 아내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불의 여부라 어기지 않으면 마치 어리석은 자 같았다. 회야는 아내는 비좋아 회야는 비좋아자여로다. 회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로구나. 이런 마치 유감스러운 것처럼요. 비좋아자여로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비 아니로구나. 그 종일연에 종일토록 말을 해도 불이여우 어기지 않음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 같았다. 바보 같았다. 어긴다고 하는 게 이게 질문이거든요. 선생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냥 계속 예 예만 한단 말이에요. 염화시중의 미소같이 예 예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마치 어리석은 것 같다. 그런데 퇴위성기사안이 물러난 다음에 그 생활을 살펴보니까 역조기발이라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충분히 그 삶에서 드러나더라. 회야 부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건 이제 통찰의 영역이죠. 학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정신적 통찰의 영역이니까 다르게 평가해야 되겠죠. 예, 뭐 어쨌든 이런 예를 봐서도 다산의 역량이 학문적 역량은 충분히 입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8세에 그 몇 줄 내려가시면 28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에 이제 배설길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자리는 다 거쳐요. 희롱 직장, 뭐 가죽서, 지평, 교리, 부승지, 참의 이런 직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정자의 첫권이 돼요. 그 승승장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조가 이 수원에 행차할 때 이제 뭐 배다리를 뭐 건설하는 일도 담당하고요. 정조의 아이디어로 배다리를 건설합니다만 그걸 실제로 구현해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뭐 다산이 거중기를 설계했다 그런데 설계는 원래 되어 있었던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설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직접 거중기를 만든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수원 화성을 축조하고 큰 공을 세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서학 관련 문제가 늘 다산을 따라다닙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시죠. 세상은 다산을 버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대목이에요. 다산은 그 23살 때 이벽으로부터 서학에 관해 듣고 이 당시 이제 조선에는 이 서학을 그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주로 이제 그 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 계열보다는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남인 계열 중심으로 천주교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의 집안은 남인 계열이고, 그리고 이 다산과 천주교와 관련이 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친인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벽을 따라서 서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벽도 다산의 그 둘째 형 정약전의 처남입니다. 이벽이. 그리고 또 뭐 이성훈이나 이가환이나 전부 이제 관계가 있어요. 다산의 동생의 아주 매부 처남 매부 강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권철신 같은 경우도 다산의 스승은 아니고 그 형 정약전의 스승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황사형과도 이게 저 관계가 있습니다. 혈연 이제 그 혼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그쪽으로 경도되어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사는 나중에 천주교를 떠났고, 그 전에 둘째 형이었던 그 정력전이 천주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를 인정하지 않는 천주교 교리를 비판하면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다산의 바로 위 형, 그 맨 첫 번째 형이 정약현이고요. 정약현. 정약, 다산 형제 중에서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저, 이 배달은 형이죠. 맏형이었던 이 정약현 밖에 없습니다. 정약현은 자기를 잘 보존하면서 살았고요. 정약전 뭐 유배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다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정약종은 바로 윗형인데 끝까지 천주교 신봉하다가 신봉 자기가 스스로 저 얘기하죠.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배교한 적이 없어요. 예. 저 다산의 바로 윗형, 윗형 정약종이요. 종. 그러니까 정약현, 다선, 다산의 형제들에게는 전부 쇠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둘째 형이고요. 그리고 정약종. 종자를 이렇게. 그리고 정약용. 이걸 보면요, 이게 전부 서경에서 따온 약금이라는 말이 서경에 나오거든요. 약금, 쇠감자. 그 서경 10명 편에 보면 이 은나라 고종이 부여를 꿈에서 보고 저 그림을 그려요. 몽타주를. 그래서 그 그림에 맞는 사람을 찾아라 해서 부유를 찾아내거든요. 뭐 상상만 하는 거죠. 꿈에 본 사람을 현실에서 찾았다. 근데 그때 이제 고종이 부유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약금이거든. 만약 쇠붙이일 것 같으면 용려하여 장리하며 너로 하여금 숫돌이 되게 할 것이며, 그 약재 거천이거든. 큰 물을 건널 것 같으면 제 거천, 큰 물을 건널 것 같으면 용려하여 작주집하며 너로 하여금 노를, 배와 노를 삼을 것이며, 약세 대한이거든 만약에 큰 가뭄이 들면 용려하여 작림오리라 너로 하여금 이 사흘 내리는 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약금이 나오는데 그걸 다 전부 따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상을 울리는 큰 종이 되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전부 넣는 거죠. 이런 값은 다 한 것 같아요. 내 형제가 전부. 근데 정약종은 결국에는 이제 그 참수당해요. 근데 이게 또 그 세계사적인 그 맥락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주교라는 게 조선에서는 이른바 그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근대적 지향을 보여준 그런 사유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서구에서는요, 당시 서구에서는 그 반대였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의 문헌이 서양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 사회에 충격을 주고요. 서양의 문헌이 동아시아의 뭐 천주시리 같은 식으로 번역이 돼서 동아시아 사회를 충격을 줬는데, 그러니까 각 본래 그 문헌이 탄생한 지역에서는 구세력으로 치부되던 학문이 새로운 지역에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해 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네, 재밌죠, 이것도. 그 천주교가 동아시아 사회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간 이유는, 천주교가 이른바 자유니 평등이니 이런 가치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고양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 막상 그 천주교가 중심이었던 유럽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탄압해서 타도된 그런 사유였죠.
앙시앙 레짐 있잖아요. 구체적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그리고 또 이게, 예를 들면 천주교에 대한 입장이 그 정조 때까지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정조도 탄압한 적이 있긴 해요. 그 탄압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관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조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천주교는 그 사도다. 그리고 사학이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사도를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학을 바로 세우면, 정학을 세우면, 유학을 제대로 세우면 사도는 저절로 물러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저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정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관점이에요. 상당히 건강한 관점이죠. 그 이 정학이 지금 부실한 이유는 사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정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자 이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관점인데 뭐 그래도 탄압한 적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탄압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아주 약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도 사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사학이니까 사학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제도가 바뀝니다. 그렇죠. 정순왕후나 이런 쪽이 아예 이거 탄압하는 쪽으로 바꿔요. 그런데 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정조 이전까지 그러니까 건륭제가 179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는 그 어쨌든 서양에서 선교사가 들어오면 건륭제 허락을 받아야 중국에서 선교할 수 있었거든요. 허락받지 못하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선교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회 선교사였거든요. 예수회 선교사들은 지식인입니다. 단순히 사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은 이 현지의 사정에 맞게 천주교를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뭐 제사라든지 뭐 이런 혈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존중하면서 선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 나가다가 예수회가 이제 이 서구 사회에서 몰락합니다. 이 1800년 무렵 되면요. 그쪽에서 다 그 비주류로 쫓겨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선교 활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문화 충돌이 더 심해진 거죠. 그런 과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야를 넓게 보면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학에 관해서도 그 관련 서적을 탐독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다산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43대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다음에 유배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포항 근처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1802년에 전라도 강진으로 입회되는데 1818년 57세로 비로소 유배에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18년간요. 그러니까 정조가 떠난 세상은 다산을 역적으로 몰아서 다산의 일가를 폐족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산만 아니라 다산의 그 후손들까지도 전부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성리학자들의 그 세계관과 이 실학자들의 세계관이 차이가 있는 게 성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따가 나옵니다만 인이라고 하는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 덕목을 성리학자들은 자기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산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자는 언거를 하든 출사가 막히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계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산속에 언거하든 제자를 가르치든 조정에 나아가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실업적 관점에서 보면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쪽이 우월한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는 예, 이게 어쨌든 이제 폐족이 돼서 완전히 저버리지는데 다산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산은 그런 공공한 처지에 놓여서 함께 공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잘 살펴볼 수 있는 건 다산의 시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걸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원고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아, 그 코로나 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흐지부지 돼가지고요. 어쨌든 다시 추스려야죠. 그리고 이제 풀려나던 해에 1818년입니다. 이때 이제 목매심서를 탈고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자신은 폐족의 신분으로 세상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당시의 목민관이 어떻게 해야 조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이런 고민,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일일이 기록해서 지금까지도 지식인의 책임이 뭔지 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죽은 다음에 신유사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다산의 형 정약종이 참수당합니다. 그런데 다산이 그럼 천주교 신자였느냐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산이 이제 그 젊은 시절 천주교 서적을 탐독했을 뿐 아니라 세례까지 받은 게 확인이 되지만 다산 스스로는 부정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약종이 문초를 받은 공초 문건이 있는데 바로 위의 형이죠. 바로 위의 형인 이 정약종이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고 확실하게 밝히면서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는데 자기 평생의 한이 중형 둘째 형 정약전입니다. 중형과 자기 동생 정약용을 천주교에 귀의하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걸 보면 자기는 천주교 신자고 자기 형과 동생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정리가 그냥 쉽게 되고 끝나면 좋은데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이 당시에 그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고 인정한다는 건 곧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아니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는 없겠죠, 사실. 예. 우리가 뭐 신앙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다 저 백삼위 성인처럼 목숨 바쳐 순교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신앙인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기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라는 거죠. 뭐 드러난 사실만 갖고 판단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다산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게 무슨 관심법 이렇게 되니까 옳지 않고요. 여유당이라는 당호 뭐 이야기 이런 거 잠깐 쉬셨다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시죠.